집권 여당 대표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대해달라고 떼를 쓰듯 언론에 이야기하고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한동훈 대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달랑 사진만 제공되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알려진 내용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냈느니 술 대신 오미자차를 대접했느니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 카페라테를 주문했다느니 이런 내용만 제공되었습니다. 소통은 없고 밥통만 비운 셈입니다. 이 만찬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불통 인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이런 불통 대통령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임기 반환점이 목전에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당 대표는 선출된 지 두 달 만에 초청해서 밥만 먹었습니다. 이럴 때입니까? 의료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무서울 정도로 치솟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 큰 마트에서는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시금치 한 단은 만 원 가까이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6.8% 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150원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를 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5에서 9%로 오른답니다. 택시 타기 부담되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는 소시민, 난방비가 아까워 겨울철에 싸늘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지경이니 윤석열 정권을 극렬 옹호했던 보수 언론도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쇼츠를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언론 조선일보의 최근 칼럼을 보셨는지요?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 없다. 마포대교에 나타난 김 여사 등 윤 대통령의 무능과 무도, 소통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손절하는 듯한 글을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도 막스 베버를 인용해서 균형적 판단의 지속적 오작용이 두드러진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술 취한 선장이라고 비유했었는데 보수 언론들도 제 말에 동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재보궐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참패에도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야 합니다.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호남에는 새로운 효자, 부산 금정에는 진짜 강자를 뽑읍시다. 호남에서는 국민들께 누가 더 효도를 잘할지 야당끼리 경쟁합시다. 효도할 자식이 한 명만 있는 것보다 두 명이 있는 것이 부모님께 낫지 않겠습니까? 부산 금정에서는 누가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지 겨룹시다. 그렇게 진짜 강자를 뽑아 야당 단일 후보로 승리를 쟁취합시다. 조국혁신당 간부의 글 중 민주당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이미 사과했습니다. 또 요구하신다면 또 사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당기는 더욱 큰 일에 함께 손잡고 매진합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10월 16일 이후 서로 안 볼 것입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지 않을 것입니까? 감사합니다.